야, 태준이 참 예민하신 사주네. 우리 태준님이. 야, 굉장히 예민해요. 이 태준님 얘기를 해주면 엄마가 대답을 하세요. 왜냐면은 듣기 싫은 얘기는 아니라고 그러거든. 응? 네. 굉장히 예민하신 사주야. 태준님이 꼼꼼해. 엄청 꼼꼼하고 예민하고 고집이 황소고집이야. 태준이. 맞아요. 어? 황소고집이야. 그리고 내 주관이라는 게 있잖아. 내 주관이 있어서 이 내 어떤 틀에서 이 벗어난 거를 용납을 못해요. 내 고집이. 응? 그러니까 깐깐하다고 그러죠. 엄청나게 깐깐해. 그러니 직장 생활을 하신다 하더라도 직장에 있어서도 그 깐깐함이나 내 고집이 조금 남의 구설 시비에 좀 올랐다 소리가 나와요. 응? 그래서 근근히 해나갔다 소리가 나와. 직장 생활을. 응? 조금 조마조마하기도 했다 이 말이야. 뒤에서 이런 적이 저런 이런 시비 저런 시비는 분명히 있었다. 그런 게 나온다고. 사주직성이 높은 사주여서 내가 누구를 가르쳐야 돼. 누구를. 내가 아는 걸 가르쳐야 되고 남을 부려야 돼. 사주가. 어? 그런 사주라서 남한테 절대 이렇게 휘둘리고는 못 사는 사주야. 굽히지. 요 고개 이 철심 박았다 이 말이에요. 어? 철심 받아서 이 이렇게 고개 이렇게 숙이고 절대 못 살아요. 어? 내가 아니면 아니었지. 그런 고집. 할아버지 고집 닮았나 봐. 할아버지. 할아버지. 예? 이 가중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어떤 그 고집. 응? 어? 보니까, 여 대주님이 들어왔는데 뭐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여, 계속. 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런 할아버지가 계신가 봐요. 집안에. 응? 그런 게 있어놔서 고개 그대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대주님이 어디 가서 꺾지지 못하고 숙이지 못해요. 어? 그런 사주 팔자. 엄마가 이 대주님하고 산이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 미안한 얘기지만. 어? 고생 많이 했다고, 각 씨가. 어? 우리 인정합니다. 그죠? 네. 아세요? 네. 어? 요 아빠 다 마치고 산이라고. 여기 안 그랬으면 부부가 미안하지만 이혼했어야 돼요. 어, 미안하지만. 안 맞아요. 같은 부부지만 성향도 틀려요. 두 부부가 성향 자체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려요. 이 부부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여기 같이 와서 앉아 있지만 너 따로 나 따로 살아요. 간섭 없이 살아야 여기는 부부가 편해요. 응?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어? 어. 남이 봤을 때는 부부예요. 그렇지만 실상 본인들의 이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어, 그렇지 않아. 어, 그래서 대주가 너무 내 고집이나 이런 게 굉장히 세기 때문에 기주의 직성도 만만치 않거든. 여기 엄마의 직성도 만만치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아요. 부딪히는 게. 응? 어떻게 살으셨어? 괜찮아지만 참고. 응, 자식 때문에? 응? 그냥. 에이,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대주님은 지금 직장을 퇴직을 하고 다른 직장을 다닌다 하시더라도 지금 성이 안 찬다 소리가 나와. 어? 성이 안 차셔. 어? 불편해. 왜? 내가 그런 직성이 있는데 내 직성이 있는데 내가 좀 참고 누르고 하자니 이게 편치 않아요. 머리가 똑똑해요. 요 대주님이 이 사리 판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섬세하다고. 굉장히 섬세해. 그러니 이렇게 뭐를 봐도 허투루 안 봐요. 우리 대주님.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남의 잘못된 거나 이런 게 눈에 너무 잘 들어와. 그게 내가 힘들어. 차라리 안 보이면 돼. 눈에 안 띄고 안 보이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어쩌고 이렇게 눈에 잘 띄는지 모르겠어. 그죠? 근데 그걸 보고 예사로 넘어가냐면 못 넘어가신다는 거지. 꼭 그거에 대한 어떤 거를 얘기를 해줘야만 되고 지나가지를 못해. 그러니 내가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응? 그래서 지금 있는 직장은 좀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소리가 나와요. 응? 있는 자리가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어떤 직장의 이동이나 움직임이나 이것도 생각하신다. 근데 지금 또 움직여서 뭐를 하자니 딱히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구상이 안 나온다. 그죠?
나이가 먹으면 이빨 빠진 호랭이라 어쩔 수 없어. 내가 참고 사는 수밖에 없어. 그렇죠? 네. 어떤 구상이 없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사주는 높지만 어디 가서 내 사업을 한다든지 내 장사를 한다든지 이걸 못하는 사주시거든. 내가 꼼꼼하고 섬세하고 이런 대로 해서 그냥 이렇게 나가셔야 돼. 어쩔 수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집에 누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 있어? 한 3년 안짝으로? 어디서 돌아가신 분은 안 계신데. 응. 여기 근데 왜 상문이 비치지? 네? 상문? 그래요? 응. 돌아가신 분? 돌아가신 분 없지. 저희 가족 중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상문이 비쳐. 누가 돌아가실라 그러나. 상문이 조금 비쳐. 그래? 그게 언제? 올해. 올해? 아직까지는 3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안 계시는데. 3년, 5년 이렇게 됐어도. 그리고 안 그러면 이제 돌아가실 거. 계신다 그래. 상문이 조금 비쳐. 누가 돌아가지? 뭐 이쪽이 됐든. 엄마 쪽이 됐다. 꼭 아빠 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다 그래. 자, 두 부분은 그냥 그렇게 해서 살아온다고 칩시다. 문제는 여기가 자손이에요. 자손한테 부는 바람이에요. 자손이 말을 안 들어요. 똑똑하고 영리해요. 뭐를 해도 할 수 있는 자손인데, 이 자손이 마음에 병이 왔어요. 뭔 마음에 병이래? 왜 애가 잘 하다가 그런다고 그래. 응? 잘 하다가 그런다고 그래. 잘 하다가 마음의 병이래. 아세요? 뭐래? 학교 생활 잘 못했어. 그치? 애들하고 트러블이 있었어. 그죠? 마음의 병이 있어서 얘가 뭐를 못한다. 이렇게 어찌 보면 아들이 아빠의 어떤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두 사람 다 예민한 거 다 있어요. 두 분 다. 근데 그거를 다 갖고 있어요. 아들이. 네? 그래놔서 아들이 굉장히 지금 예민해져 있다. 그리고 아들이 지금 무기력해 있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래. 아무것도 하기 싫대요. 나가기도 싫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다고 그래. 네. 지금 맞아요. 큰 병이에요. 큰 병. 부부간에 지금 보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땐 자식 때문에 오신 것 같아. 자식. 그러니 얘가 마음의 병을 얼른 고쳐야 바깥으로 나와요. 아이가 인물도 아까워요. 진짜 방구석에 그렇게 있기는 인물도 아까운 애고. 그래. 근데 얘가 분명히 이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했어도 얘가 상처가 분명히 있다. 학교 생활을 했을 때 친구들하고 어떤 문제나 이런 것보다 이 있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안 갔어. 안 갔어. 얘 있어요. 문제.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서 그 병을 빨리 낫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해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그 무기력이 이제 이 시작이 돼서 이제 자꾸 진을 쳐요. 자꾸 나는 뭐 할 수 없다라는 걸로 애를 눌러간대요. 그걸로 진을 치고 애를 그렇게 발목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밖에 나가서 뭐를 하려면 못해. 큰 용기가 필요하고. 이 집안의 우환은 아들이에요. 집안의 우환은 이 아들 자손입니다. 아들이 둘이다 그러면 너무 비교가 돼요. 둘이서. 그래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 아들이 얼른 다시 사회생활을 하고 하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상처가 많다고 그래 지금. 상처가. 이렇게 왕따도 아니고 왕따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멀어지는 거야. 이 자손이 내 스스로 멀어진다고. 친구들이나
뭐 어떤 이 사회 속에서 내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멀어지고 피한다고. 어, 이렇게 뭐 공황장애 같은 거, 이 그런 거 있는가도 봐야 돼요. 아들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야 될 거는 얘는 조금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받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아들이 이 안에 갖고 있는 거를 이걸 빨리 끄집어내야 돼요. 빨리 빨리 끄집어내서 아들이 정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비정상인 게 아니야.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응. 부모한테 얘기하고 아들이 아빠를 너무 무서워해. 아버지를. 응? 아버지를 너무 무서워해. 그래 안 그래? 좋아하면서도 겁내하지. 무서워해. 이렇게 아버지한테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뭔가를 다가가려고 하더라도 아버지 얼굴을 딱 보면 얘가 입을 딱 닫아. 응? 지금 그러니까 어디다 얘기할 수도 없어. 이 아이가.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한테 뭔 얘기를 하려고 해도 안 돼. 어? 엄마한테도. 그냥 아버지와 엄마의 존재가 이 아이는 엄마를 보면 괜히 화가 난대. 엄마가 보면 그냥 막 화가 나고 막 이래죠. 그렇게 엄마를 안 보면 자기도 화를 안 내잖아. 그래죠. 엄마를 자꾸 피해. 응? 두 분이니까 두 분 중에 어떤 분하고는 대화가 돼야 되잖아요. 자손이. 근데 대화를 못 한다고. 아버지는 마음을 터놓으려도 아버지를 보면 무섭단 말이야. 아버지 우울이 나올까 봐. 응? 큰일이에요. 애 진짜 어? 그 썽썽한 애가 잘못하면 뭐 큰일 나게 생겼어. 응? 삼재턱을 톡톡히 보내 애가. 24살, 23살. 아, 이때부터 그러니까. 어? 삼재턱을 톡톡히 보는 거야. 얘가 스물스물스물 하고 이게 점점점점 이렇게 커진 게 23살부터야. 응? 그래서부터예요. 응?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지정신 차리게 해야죠. 해야죠. 안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응? 그래서 지금 병원약을 먹고 있거든요. 서울대 병원약을 먹고 있어요. 뭔 약? 우울증? 우울증은 아니고 좀 공황장애 아니에요? 공황장애는 안 나왔고요. 그 강박증 그런 쪽으로 다 약을 먹고 있어요. 그렇죠. 한 지금 한 6년 넘게 지금 먹고 있는 거. 아. 그 바깥 나오는 걸 무서워해요. 그렇죠. 네. 자신감 없는 거죠. 응? 자신감이 없다. 집에 있었으니까. 그게 습이 됐네. 이게 자꾸자꾸, 그게 자꾸자꾸 이게 요만해졌던 게 이게 커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이게 커진 거야. 그러니 얘가 요 틀 안에서 무서운 거야. 그 학교도 못 가는 거야. 문제예요. 엄청나게 진짜 심각해요. 폐인될 수 있어요. 약을 먹고 치료한다고 해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얘 스스로가 깨야 돼요. 이 스스로가 깨서 나와야 돼요. 어? 그래야 되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얘가 친구들한테 뭔 일이 있었나 봐요. 많이 좀 뭐랄까 좀 왕따 아니 왕따 그런 식으로다가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상처가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인기피증인 거지. 네. 싫은 거지. 싫고 무서운 집에서도 엄마 아빠하고 대화하는 게 좀 약간 어려워요. 대화 자체도 좀 어렵고 좀 저희들이 볼 때도 지능이 좀 대화하는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진다 그럴까 좀 그 나이에 비해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러지 잘 그러진 않은데 엄마한테는 좀 깔보고 엄마한테 트집 같은 그렇죠. 트집 같은 트집을 많이 잡아요. 그 얘기. 네. 엄마만 보면 화가 나. 욱하. 아빠는 무서워서 아빠하고 뭔 얘기를 하려다가도 아빠를 보면 얼굴을 딱 보면 얘가 무서워서 피하는 거고 엄마는 안 되는 거야. 제가 엄마만 보면 화가 나는 거야 얘가. 어? 그렇게 엄마한테 화를 많이 내는 거예요.
엄마가 조금 자기를 예를 들어서 밖에 있는 일을 학교에서 있었던 거를 얘가 얘기 안 해주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안 해주면 모르잖아요 부모님은. 근데 저절로 엄마가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내가 이런데 그걸 몰라줍니까? 몰라줍니까? 아들 살리셔야 돼요. 진짜 나쁜 생각도 하고 나쁜 짓도 해요. 이 아들이. 응. 살리셔야 돼요.